나도 해볼래. 여기 질문. 물론이지. 어? 내 코.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화장실 갔다 올게. 키니 나 몰래 누구한테 문자 한 건지 볼까? 돌아온다. 안 돼. 화면이 깨졌어. 어쩌지? 들키면 안 돼. 나왔어. 내 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이랬지? 걱정 마. 내가 봤어. 고양이가 강아지 친구한테 전화를 걸고 둘이서 영통을 즐겁게 하다가 고양이가 실수로 핸드폰을 바닥에 내팽개쳤어. 고의로 그런 건 아닐 거야. 이런, 핸드폰을 새로 사야겠네. 채소가 제일 싫어. 아빠 온다. 메이블, 왜 밥 안 먹어? 배 안 고파요. 캐러멜 냄새. 가방 줘봐. 사탕으로 가득 차 있잖아. 내가 군것질하지 말랬지. 아빠, 들어봐요. 저건 제 게 아니에요. 복도에 서 있는 선배들 거였어요. 선배들이 군것질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사탕을 몽땅 제 가방에 넣어버리지 뭐예요. 못됐죠? 그래서 전 집으로 도망쳤어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 거짓말 할 거면 제대로 해. 빨리 채소 먹어. 거의 속았는데. 거의 다 왔다. 이게 뭐야? 어? 이 벨트는 캐리어 전용이야. 이건 사람이잖아. 아니에요. 이번에 나온 신상 캐리어라고요. 여기에 뭐 넣는 게 얼마나 쉬운데요. 어? 진짜네? 그래, 통과. 즐거운 여행 되세요. 우와, 안녕, 이쁘니. 틴! 안 돼. 방금 뭐였어? 너 저 여자랑 키스하려고 했던 거야? 아니야, 너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난 저 여자가 내 친구 네일인 줄 알았어. 뒤에서 볼 때 닮았길래. 와우. 저건 나랑 친구들이 하는 인사 방식이라고. 아, 그래? 잘도 믿겠다. 아우치. 입이 심심한데 먹을 거 없나? 어, 과자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야. 맛있다. 틴, 과자들이 다 어디 갔어? 어? 너가 다 먹은 거야? 과자? 난 안 먹었어. 내가 부엌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 비둘기 소리가 나는 거야. 덩치도 큰 애들이 엄청 배고파하더라. 굶게 놔둘 수 없어서 과자를 준 거야. 비둘기들은 과자만 먹을 수 있다는 거 몰랐지? 와, 틴, 너 정말 다정하구나. 잡지나 읽을까? 안 돼, 앨리스의 섀도우가. 틴, 무슨 짓이야? 내가 제일 아끼는 섀도우가 깨졌잖아. 앨리스, 진정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난 그냥 여기 서서 네 화장품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큰 레슬링 선수가 쳐들어와서 날 넘어뜨리고 네 섀도우를 망가뜨렸어. 온몸이 아프다고. 지금 나랑 장난해? 얘들아, 안녕? 저 여자 엄청 수상해? 경비원, 일로 와봐. 쟤 지금 사탕을 훔치고 있어. 멈춰.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보여줘. 아하, 도둑이구만. 따라와. 아니야, 오해예요. 제겐 사탕을 자석처럼 끌어내는 초능력이 있어요. 증명할게요. 위험해. 명중. 작전 성공. 잘했어. 도망가야지. 자기야, 나왔어.
잠깐. 너한테서 왜 향수 냄새가 나? 놀라지 마. 내가 방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엄청 진한 향수를 뿌린 임산부가 서 있는 거야. 근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순간 그 여자한테 진통이 오더니 놀라서 도와달라고 나를 잡는데 다행히 출산은 아니었고 그냥 진정하는 걸 도와줬어. 어, 역시 내 남친은 듬직해. 휴, 통했다. 안녕하세요. 그쪽이 앨리스? 저 안 늦었죠? 입이 엄청 건조해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마시는 게 좋대요. 어, 잠시만요. 네, 다녀오세요. 저도 화장실을 가야 해서. 이게 뭐야? 언제 조용해지지? 제가 마술을 보여줄게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안녕! 아야! 벽! 와, 엄청 신기하다. 아, 가봐야겠네. 갔나? 아이고 머리야. 그래도 성공! 엄마, 나왔어! 아들, 저거 타투야? 말도 안 돼! 엄마, 내 얘기 들어봐. 내가 밖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티켓 한 장이 날아오더니 내 팔에 붙어서 잉크가 묻은 거야. 진짜로. 당장 씻어내. 지금 당장. 더 이상의 타투는 안 돼. 알겠어? 안녕하세요. 현금이세요? 아님 카드세요? 헉, 돈을 하나도 안 가지고 나왔네. 어쩌지? 엄청 큰 거미가 제 지갑을 훔쳐갔어요. 하루 종일 절 따라다녔다니까요. 제가 어딜 가던 항상 붙어있더니. 물론 무섭진 않았는데 거미가 엄청 똑똑해요. 타이밍을 재다가 거미줄로 제 지갑을 빼갔어요. 믿어주세요. 이상한 거짓말 해봤자 돈이 없으면 못 사요. 요즘 사람들은 별 이상한 거짓말을 다 하네. 꿈 좀 깨시지. 탑승이 잘 진행되고 있군. 아무 이상도 없어. 가방은 컨베이어 벨트에 놔주세요. 어? 폭탄이 있어. 폭탄이다. 그건 제 가방이 아니에요. 전 휴가를 가려고 수영복만 엄청 챙겼단 말이에요. 제 가방은 아마 이 계획의 주동자한테 있을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 하시죠? 저랑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이 폭탄을 왜 옮기는 거죠? 말해드렸잖아요. 저건 제 가방이 아니에요. 학교 갈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귀찮아. 아직 시간이 많네. 게임 몇 판만 하면서 기다려야지. 좋아, 됐어. 20단계 클리어다. 안 돼, 오늘 시험 있는데. 빨리 가야겠어. 늦어서 죄송합니다. 틴, 지금이 몇 신진 알긴 해? 아니, 선생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은 지각 안 하려고 일찍부터 준비하고 나가려는데? 문을 여니까 파파라치랑 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영화배우인 줄 알았나 봐요. 비슷하게 생겼나?
어쨌든 전 학교 보내달라고 계속 부탁했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게 둘러싸서 사진이랑 사인해달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겨우 빠져나온 거라고요. 브라보 틴, 너 정말 대단하다. 여기 아카데미 최우수 배우상. 이거 들고 나가. 그리고 넌 F 받을 줄 알아? 안 돼. 저희의 새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잊지 마셔서 오후에 재밌는 새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